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동원입니다. 창가에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무척 위험해 보이죠? 제가 이런 곳까지 다육이를 올려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번에 분갈이한 아이들 바깥에다가 놔야 될것 같아서 햇살이 아침에만 잠깐 드는 베란다 쪽에 올려놨습니다. 베란다 턱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 달기를 올려놓았고요. 베란다 창문 턱에 또 올려놨어요. 이곳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들어 올라가는데, 난간 때문에 키가 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도 잘안 들어오고, 또 햇살이 아침에만 잠깐 들어오기 때문에 분갈이한 아이들 굳히는 다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잔뜩 올려놨네요. 이쪽 베란다 창틀에도 빼곡히 분갈이한 아이들이 몰려, 분갈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느 정도 밀마름을 하고 해가를 한 아이들 옥상으로 올려놓고요. 자리를 만들어서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 그리고 이번 주에 분갈이한 아이들을 이곳에 올려놨습니다. 이곳은 비가림하기도 좋고 햇살도 오전에만 잠깐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들 막그 분갈이한 아이를 굳히기 좋은 장소 같아요. 좀 날씨는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절기를 무시하지 못하는지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내에서 굳히는 것보다 바깥에서 굳히는 게 좋을 듯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깥에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틀인데요. 오늘도 아프네요. 아침 일찍 영상을 준비하려고 옥상 영상도 찍고 분갈이도 준비를 했는데, 좀 몸이 약간 그 몸살 기운이 있는 것처럼 으슬으슬 춥고 근육통이 있어서 약 먹고 자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후딱 지났어요. 이제 4시가 반,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늘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될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분갈이 하려고 그래요. 어제 산목판에 있던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막 웃자라가지고 아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라했습니다. 웃자라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두 웃따라 있어서, 이 아이들을 화분에 심어서 이제 뿌리를 활착시키고 난 다음에 9월 달쯤 아이들이 막 성장할 때좀 수영을 잡아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해서 한 2주 정도 서늘한 곳에 뿌리 활착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좀 따뜻한 밖에 내놔서 달구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 아이는 미니벨입니다. 요 아이들은 미니벨이고, 요 앞에는 미니벨 금이죠. 이 태양볕에 있었던 아이들과 이 아이는 삽목판에서 뽑아서 그늘에 있었던 아이고, 이 아이들은 적심을 당한,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라서 나온 거죠. 적심을 당한 아이들. 이렇게 자구를 내밀고 옥상에서 굳혀진 아이들과 삽목판에서 못 자란 아이들,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한 군데 합식을 해서 풍부하게 길러볼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가 울사라는 것의 대명사도, 이 아이들은 햇빛에 달달달 볶아줘야만 되는 아이들인데요. 역시 이렇게 듬성듬성 자라는 거 위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서 적심을 해서 삽목판에 심어놨던 아이들이고요. 적심을 한 아이들도 이렇게 이렇게 위자라 있네요. 이 아이는 잘라서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괴물처럼 자랐습니다. 윗자람이 이렇게 심각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빨리
화분에 심어서 이자란 뭐 이자란 수형을 단단하게 굳혀서 목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토가 많은 삼각판에서 기르는 거는 좀 이자람을 유도하는 거죠. 이자란 다음에 굳히려고 삼각판에서 길러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너무 무더워지는 바람에 뽑아놓고 제가 분갈이를 미처 못 해줬기 때문에 아주 수영이 엉망진창입니다. 더 굳혀지기 전에 아이들을 잡아줘야겠어요. 이 아이들은 뉘에네 진주예요. 이 아이도 그 적심을 해서 군생이 나와서 이렇게 컸는데요. 심어주지 않아서 좀 지금 너무 어렵죠, 상태가.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같이 적심을 한 아이, 이 아이, 그러니까 요 아이를 적심해서 이렇게 됐고, 또 그중에서 또 얘, 이 아이가 적심을 돼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체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누이네 진주도 오늘 합식을 해서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또 아주 심각한 아이가 있어요. 허목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왔던 아이인데요. 제가 자구를 내게 한다고 적심을 해서 머리를 이곳에 심고 이 적심을 당한 아이들은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적심을 한 아이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덕심을 당한 아이들이 입장을 다 떨어뜨려서 아주 죽을 듯 말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떨어진 입장들이 다 이꾸지가 돼서 아이들이 풍성하게 여기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련하게 돌봐주질 못해서 지금 뜨거운 햇살에 나왔던 자구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늘에 놓고 길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 있죠. 너무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이 흙이 굉장히 단단해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일반 흙에다가 심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야지 해줘야지 해서 하면서 아직까지 못 해줬는데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이 화분은 제가 만든 화분인데 지금 막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분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와 요 아이, 그 처음에 심었던 아이, 그리고 적심한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모란장에서 500원짜리를 사와서 제가 좀 길러놨거든요. 삼목판에서. 이 아이도 저 홍옥이에요. 요렇게 자랐, 이런 아이가 굳혀지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다 같이 넓은 데다가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모란장에서 사온 루비 틴트인데요. 이 아이가 묘하죠. 이렇게 보면은 환엽성록이랑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애심하고도 비슷하고 이런 아이인데 얘는 루비 틴트예요. 지금 콩나물 루비 틴트가 되어 있죠. 이 아이도 오늘 삽목판에서 뽑아서 방치해 놔서 루 모양 옆구리 되었는데요. 이 아이도 심어주겠습니다. 루비 틴트가 말 그대로 아주 튼튼한 이름들 아주 튼튼한 아이여서 굳혀지면은 굉장히 장공처럼 잘 자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아주 조그마한 아이, 모란장에서 500원짜리 사온 아이를 삽목판에서 이렇게 좀 길렀어요. 이 아이도 오늘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 요 부분이 이만큼이 윗자란 거예요. 윗자란 거에 있어서 빨리 심어서 좀 단단히 굳혀야 될것 같아요. 부용이죠? 요렇게 삐딱하게 자랐어요. 이 아이도 여기까지는 잘 자랐는데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대로 수영이 굳혀져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백봉입니다. 이 아이도 빨리 심어주고요. 까나솔도 제가 적심을 해서 어떻게 자구가 잘리나, 얼만큼 풍성해지나 좀 테스트 하는 그런, 아니면 욕심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사랑물을 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여러 개 보내주셔서, 그 중에 한 아이가 따로 제가 좀 크게 길러보려고 따로 심어놨었는데, 뽑힌 채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러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오늘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하니까 이 쿠비 크러스트 철화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쿠비 크러스트가 자구도 많이 살고 잘 크잖아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자라난 거 있죠. 순식간에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 목대가 약한데 우애가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좀 깊숙이 넣어서 목대를 흙 속에 좀 넣어서 안정감 있게 그렇게 심어줘야겠어요. 쿠비 크러스트 철화, 서비스로 받은 철화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는데요. 너무 빠르게 분갈이를 해서 좀 섭섭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분갈이를 해서 아이들을 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되거든요. 금요일 날 화분을 사오고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면 또 분갈이하기에 넉넉지 못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후딱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빠름으로 분갈이 영상 진행합니다.
분갈이 마쳤습니다. 아, 제가 분갈이 하면서 콩나물을 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분갈이 시기를 놓쳐서 아이들이 울자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방치를 해줄 수가 없어서 모두 그 분갈이로 오늘 후다닥 해버렸습니다. 그 삼목판에서 길렀던 아이들 뽑아놨다가 2주 동안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콩나물이 되어버렸네요. 심으면서 정말 이게 무슨 꼴인가 깊이 반성했어요. 이렇게 웃자라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 튼튼하게 자라나기 힘들 텐데 살아있는 생명이니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지금부터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한번 잘 길러보려고 이렇게 몽땅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모래장에 가서 500원짜리 아이들, 1000원짜리 아이들을 사서 이렇게 군생을 만들려고 삼목판에서 길렀던 아이들인데요. 너무 날씨가 더운 탓에 효과는 못 거두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좀더 부지런했다면 일찍 분갈이를 해주고 일찍 했다면 뭐 조금 더 어쩌면 그 계획이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한번 가을에 더 굳혀서 건강하게 길러볼 것을 한번 계획하면서 분갈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이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